남미에 있는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의 특사로서 니카라과 국군총사령관 소모아 소장이 지난 5월 2일 4명의 수행원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해 왔습니다. 이날 공항에 내린 소모아 장군은 한국 사람들에게 니카라과 국민들의 사랑과 친절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150만의 작은 나라지만은 유엔 가입국인 니카라과 공화국의 특사는 한국의 지도자들을 고루 예방하고 다음 날에는 한국군 육군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니카라과 공화국은 지금 약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